저는 우리 손자들이 9명이에요. 9명이라 저는 선경고물을 심어줍니다. 선경고물을 심어줘요. 우리는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면은 기도해 줄게 이리와,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할아버지가 축복해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왔어? 주머니 자 이거 너 내가 이 엄니한테 말하지 말고 너 써.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려놓는겨.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합시다.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집 있는이가 이 도끼로 양짝발도 끊어놨지, 찍어놨지, 눈도 이렇게 해놨지. 아버지 저 새끼 좀 제발 불러가시옵소서. 하나님 저 새끼 없으면 내가 아버지 일도 더 많이 할 거고, 저 새끼 없으면 내가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건데, 아버지 저 새끼 좀 제발 불러가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얘야 여호와는 저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지금 네 남편은 교회를 여호와를 믿지 않기에 지금 죽으면은 지옥을 간단다. 거기서 정신도 퍼뜩 나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도 지랄하시니까 교회 나오라는 기도는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오토바이 타고 지금 나갔어요. 부잣집 자가용하고 빡치게 해가지고 직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그날 저녁은요 술 처먹고 더 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저를, 이거는 협박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죽이라고 안 했겠어요? 아버지 저 새끼 없으면 내가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아버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저 새끼 좀 제발 불러 가옵소서. 얘야 쟤는 여호와를 몰라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그럼 하나님 저 새끼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내 남편 소리도 안 나와 하도 지랄하니까 주님 저 새끼 주님 그럼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권사님 장로님은 어떻게 또 교회 나오셨어요? 아이고 말도 마. 그냥 집이도 말여 집이는 남편 빤스를 갖고 새벽 예배 댕겨봐. 그럼 교회 나와. 우리 집에도 이 빤스를 갖고 새벽 예배를 얼마나 댕겼겠어요. 그래도 안 나와. 막 더 난리를 쳐. 권사님 새벽 예배에 빤스 갖고 왔는데도 그거 안 나와요. 그럼 신발을 갖다가 새벽마다 신발 갖다가 신발장에다 놓고 기도야. 그러면 나와. 그래서 새벽마다 신발을 갖다가 옷 신발장에다 놓고 아버지 하나님 팀바드 맞든입니다. 몸뚱이만 오면 티나이다. 근데 어느 날 내 신발은 도깨빈개벼. 새벽에 화장실 가려면 신발이 없고, 어머니 방에 아침 밥 먹으러 가려면 신발이 왔고, 아이고 틀키면 또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신발집에 가서 문수를 사가지고 새벽마다 신발을 갖고 댕기는 거요. 그래도 안 나와. 권따님 띵박 갖고 댕겨도 그거 안 나고 더 기다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집이 남편 애끼는 잠바를 입고 다녀 그래요. 그래서 추우니까 우리 집이 너니 솜잠바를 입었더니 새벽에 이 미친년이 남의 애끼고 안 입는 옷을 입고 이제 예배당에 갈라간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초저녁이 그 잠바를 저기 집가리에다가 다 감춰놓고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새벽 예배를 댕기는겨.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동안에 더태끼 죽여달라고 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 먼저 하야 합니다. 그 새끼 맨날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쌤삥 자가용하고 빡치게 해가지고 직사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 가지고 우레더라고 살면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 저 새끼 또 오토바이 타고 나갔답니다. 아버지 큰 덤프차하고 빡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직사하게 해서가지고 하나님 보상을 받아서 우레더라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그건 응답을 안 하셔요. 그랬는데 어느 날 당신 시간 있어? 왜 그때요? 우리 부부계가 있잖아. 그 친목계. 예, 아더요. 당신 말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다 알아. 요번에는 갯날 당신 데리고 오랴. 어디 묻던 긴데요? 요번에는 저 동백꽃 보러 오동도로 간대요. 동백꽃 보러 오동도로 가는데 당신은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언제 갔는데요? 금, 토, 일, 월, 3박 4일 간대요. 못 가요. 금요일은 초대 예배 가야 되고 토요일은 중구동배들 밥해 줘야 되고 저는 하나님이라다가도 왕따 엄청이 당했어요. 헌금하면서도 왕따 얼마나 당했나 몰라. 교회 이 텃밭 있는데요. 교회 그냥 텃밭을 풀을 메고 삽으로 파업해가지고 막 파도 심고 정구지도 심고 막 그렇게 상추도 심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지랄하셔. 저는 뭐 손목쟁이는 가만 못 둔디야. 점심때냥 그 상추를 뜯어다가 한 소구리씩 해주면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먹기는 잘 먹어. 그러면서 그냥 내가 헌신하는 거를 봉사하는 거를요 그렇게 못마땅해 생각을요. 그리고는 교회 마당이 좀 컸어요. 비가 오면 움펑움펑 패이잖아. 그러면 논에 가서 그 찰흙을 파다가 리아카로 파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내 손으로 이렇게 문대는 거요. 그런데 자꾸 문대는 이제 빨간 물이 나와. 어라 이게 왜 흙에서 빨간 물이 나오지? 그리고는 내 손바닥을 봤더니 그 큰 마당을 맥질을 했더니 내 손바닥이 다 달아서 피가 나는 거요. 현신의 권사님이 헌신할 때 교회 마당 맥질할 때 종의 손에서 피난 것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믿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색을 하지 말고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충성하고 순종합시다. 그렇게 가지고는 못 가요. 금토일은요 정말로 못 가요. 주일은 지켜야 되고요. 아이 더러워. 나도 한번 당신이 놀러 가주면 내가 당신 댕기는 교회를 댕기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만둬. 뭐라겠어요 지금? 뭐라고요? 내 길을 의심한 거요. 뭐라고요? 아니 당신이 나 놀러 가는데 한 번만 가주면 나도 당신 댕기는 교회를 댕기려고 했다고. 진짜요? 아 진짜지. 그러면요 내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올게요. 야 목사가 뭐 네 애비나 되냐? 그런 걸 다 물어보러 댕기냐? 우리 성도는요 목사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마라 그러시면 안 가는 게 성도예요. 그래 목사한테 물어보고 와. 아주 목사라 가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어. 우리 시어머니가 보살이니까 이제 큰 손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셔.
그럼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가야 먹고 일할 머리 없으니까냐. 우리 집만 번질나게 온다야? 그래. 어머니, 목사님이지.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목사지 뭐 별개냐? 그랬더니 스님이 와. 언니, 왜 그러냐? 스 왔어요, 스. 스가 뭐냐? 나와 봐, 봐봐요. 스 왔다는 게 스요. 어머니가 문 열고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스님 오셨냐고. 애미야! 버르장머리 없이 스님 보고 스가 뭐냐? 언니는 그럼 목사님 보고 목사가 뭐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시니까는, 애미야, 목사님 양반 오셨다야. 그런데 또 스님이 와. 큰일 났네. 언니, 왜? 나와봐요. 왜 나오라니? 얼른 와봐요. 나와봐요, 글쎄. 그럼, 왜 나오라는 겨? 아이고, 스님 오셨다고. 애미야, 스님 오셨다고 해야지. 나와봐요, 나와봐요. 이거 뭐야? 영적 싸움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인원이고, 우리는 목사님이 가라면 가고, 못 가게면 못 가요. 그랬더니, 그럼, 물어보고 와. 그래서 막,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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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 새끼가 또 때려? 때리기만 하면 막 교회를 튀니까 내가. 그 새끼가 또 때려? 아니고요. 그럼 뭐요? 난또 깜짝 놀랬네. 그럼 뭐요? 저기 우리 집 양반이요. 큰일 났어요. 아니, 뭔데 그래요? 아, 우리 집 양반이 부부계가 있어요. 부부계가. 응, 그래요. 그런데 저 오동도로 동백꽃을 보러 간대요. 그런데 부부계인데요. 내가 한 번만 가면은요. 우리 집 있는 게 교회를 나온다네요. 성희 아빠가 교회 나온대요. 예. 내가 한번 가면 나온대요. 그런데 목사님, 금, 토, 일, 월, 안 되잖아요. 금요일은 철회해야 되고, 토요일은 내가 왜 그렇게 고등부 애들 밥을 해줬나 몰라. 그러지요. 또 주일 지켜야지요. 월요일은 또 기도원 집회 있지요. 성희 아빠가 교회 나온대요. 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여 아버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손에다가 이 주머니에다 손을 넣으시고 주여 아버지 목사님 입장 곤란하시면 저안 가도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가만있어 봐. 성희 아빠가 교회를 나온다니 말이오. 주여! 그러시더니 성희 아빠 데리고 오랴. 왜요? 그랬더니 각서를 받으시는데, 각서. 그래도 집에 막 가서, 뭐, 우리 목사님이요. 허락은 하신다는데요. 각서를 받으야 한대요. 뭐? 자기가 놀고 와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니? 각서를 받으셔야 한대요. 아이, 더러워. 아이, 그만둬, 그만둬, 그만둬!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 그랬는데 놀러 갈 날짜가 되니까, 가! 어디를 가요? 니네 목사님이 뭐, 각서인가 뭐 받는다며, 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둘이 가가지고, 목사님, 각서 받으러 왔어요? 그래요? 앉으시더니 말씀 한 구절을 전하시고 성경에다 손을 지나시더니 아버지 하나님 성희 아빠가 놀고 와서 교회를 안 나올랑 벼락을 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희 아빠가 놀고 와서 교회를 안 나올랑 천벌로 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시고 이제 집에 오는 거요. 그러더니 야, 니네 목사 굉장히 무식하다, 야. 천벌로 치러 가는데야, 몸이 오싹하더라, 야. 벼락을 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야, 이 머리가 서더라, 야. 그리고 이제 오등도로 갔어요.
차 안에서 막 뛰고 날고 난리가 났지. 춤추고 내다 이제 멀미한다고 자고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해서 숙소로 가가지고 이제 나는 성경책을 보는 거죠. 성경책을 보고 이 양반도 이제 지하에 가서 뭐 노는지 뭐 하는지. 그랬는데 누구요? 나요. 아니요, 벌써 왔어요? 문좀 열어봐. 열었어요. 그랬더니 당신 나오랴. 당신 얼른 나와. 여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기 시편 1편 좀 한번 읽어봐.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랬어. 나못 가요, 못 가. 안 가. 그랬더니 좋았어. 나도 그럼 뭐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교회를 안 간대요.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그럼 갔어요. 갔더니 빨강 노랑 파랑 물이 막 번쩍거리고 막네 마누라 내 마누라 바꿔가지고 막 붙잡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 나는 이제 이짝에 앉아가지고 이제 땅콩 먹고 앉아있고 그냥 마이크가 자꾸 내 개를 돌아와. 그래서 피하고 피하고 피했어요. 그랬더니 아 친구 하나가 야왜너 피하니 노래 불러. 그러길래 야 너희들이 다 알다시피 나는 유행가는 무디야. 나는 찬송가밖에 무디야. 그랬더니 그럼 찬송가라도 부르래요. 그래 나 불렀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 그랬더니 그거 발로 부르면 판이 깨진디야. 니네들이 다 알다시피 나는 유행가는 무디야. 나는 찬송가밖에. 실갱이를 하니까 우리 집에 다니까 춤추다 말고 와가지고 여보, 여보. 내가 당신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 알지? 내가 교회도 꼭 갈게요. 그러니까는 딱 하나만 부르고 올라가. 여보, 나 있잖아. 찬송가밖에 못 하잖아. 유행가는 못 해요. 그랬더니 아니 시작만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당신 사랑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그 소리를 몇 번이야.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 속에서 뭐라겠겠어요. 얘 새끼야,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칼로 찢어놓고 이 새끼 이렇게 때렸냐. 속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여보, 여보, 내가 당신 사랑 엄청하니까 말이오. 시작만 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가서 성경책 읽으란 말이오. 아,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만 불러요? 그려. 하나만 부르고 올라가. 내가 도와줄게. 시작만 하라니께. 아주 사정을 하는겨. 안 부를 수도 없고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안 할래요. 이 쌍년 내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 졌다고. 이 새끼 만난 것을 그렇게 후회를 했냐? 이 새끼 만난 것이 그렇게도 후회스러웠냐? 좋다, 이년아. 너내 친구들 앞에서 나 개망신 줬어. 그리고는 숙소를 가서 배낭을 짊어지고 그 밤중에 간데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밤중에 간디야. 그막 친구들이 붙잡고 그냥 친구들이 붙잡고 아줌니들이 붙잡아도 친구들 앞에서 전현이 나를 개망신 줬디야. 저 전현이 나 만난 것을 그렇게 후회하는 거를 오늘 알았다는 겨. 간디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아저씨들이 아줌니는 해프려면 그걸 불러가지고 판을 깨놓는다고 얼른 붙잡아 오라고. 그래서 막 저기 가걸래. 그냥 갈라면 쭈르르 가. 저만 집 갔다 또 와가지고 이년 끝났어 이년아. 그또 가. 또 와가지고 너는 이년아
시비만 왔냐나? 너느냐나? 바라이냐나? 내가 어떡하나? 또 가, 또 와. 붙잡으라 이거요. 붙잡으라고. 그래서 또 저만치 가는 거를 그냥 손을 꽉 잡고서 여보 노래 안 한다 안 한다 하니까 하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왜 그래? 노래가 있냐나? 그것밖에 없었냐나? 그렇게 가서는 나 있냐나? 갈 게 있냐나? 왜 붙잡고 늘어져 있냐나? 그래 나 또 막 꽉 붙잡고 여보 온 거 놀다 가자. 떠나가면 가는 곳이 그 어딘가요? 나를 두고 가는 곳이 그 어딘가요? 가시려거든 나의 사랑도 모두 함께 가져가세요. 사랑하기에 보내기 싫어 눈동자에 눈물 흘리네. 그 발길을 돌려요 그 마음을 돌려요 그 정을 돌려요 돌려요. 쌍년 진작이 그거 부르지. 쌍년 진작이 그거 부르지. 남자도 그렇게 병신들 같아. 노래 갖고 뭐 삐져 그래. 노래는 노래지. 야 이거 갖고 숙소로 가. 그러갈래 숙소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입 가지고 아버지 찬송하는 입 가지고 그 새끼 비유 맞추느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 회개를 하고 성경을 봤어. 그냥 3박 4일을 잘 놀다 왔어요 이제. 그래 금요일 날이 됐어요. 금요일 날이 됐는데 싸움을 거는 게 야 너희 교회는 어째서 그냥 금요일만 되면 기집년들이 뛰쳐댕기고 몰려댕기고 지랄 연병이냐. 안 마땅하죠. 내 남편 성질을 알면요 안 싸워. 믿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남자들 바가지 긁지 마. 하루 종일 상사비 밑에서 눈치를 보면서 일하고 오신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셨는데 그저 따끈히 밥 한 그릇 해서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오셨는데 아이고 학원비가 올랐디야.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렇게 하지 마. 남자분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금요일 날 막 싸움에 붙어. 안 싸워 저는. 우리 집 양반 그 성질을 알기 때문에 말대꾸를 안 해요. 내비도 혼자 막 지랄하던 말도 내버려둬. 미친년 성한년 내비도 안 미쳤으면 되는 게 할렐루야. 쌍년이라 그래도 나는 양반이면 되는 거요. 개같은 년이라 그래도 나는 영순이면 되는 거요. 개가 아니오. 그냥 내비둬. 우리 애기들이 1학년 입학을 했는데요 엄마 이름은 쌍년. 둘째가 입학하더니 엄마 이름은 미친년. 셋째가 입학하더니 엄마 이름은 개년. 하도 지혜비가 그렇게 욕을 하니까 성질을 다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요. 그랬는데요 너는 응? 그냥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인도자니까 시골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전도가 된 게 방 안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멍석을 깔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고 우리 식구들이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서 저녁도 못 먹고 와. 그러면 내가 그냥 밥을 해가지고 그냥 열무해서 된장해서 준비해놨다가 일하고 오면 막 그는 비벼서 퍼먹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그리고 그냥 처리하러 교회로 그냥 다 데리고 가는겨.
우리 구역이 하도 전도가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쪼개놔도 소용없어. 다 와, 그냥 다 와. 웬만한 개척교회보다 우리 1구역이 더 커요. 자꾸 모여들어서. 그러니까는 너희 교회는 어째 금요일마다 기집년들이 기떼져 댕기고 막 그래 안 맛도 안 하지. 그냥 토요일 날또 이제 막 싸움을 걸어. 야, 너는 교회를 댕기기 전까지는 고추장도 잘 담고 된장도 잘 담았는데 너는 교회 댕긴 이후로는 된장도 써서 못 먹었고 찍자리를 붙으면서 자네 집 된장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고. 그래, 그럼 내가 의도도 해줄게. 그래, 의도 와봐. 저집 된장 끝내줘. 해서 이제 우리 걸로 끓이고서 의도 왔다 그랬어. 우리 된장에다가 소금 한 숟가락 푹 넣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줬어. 여보, 이거 저네 집 된장이요. 내가 먹어봐도 엄청 짜. 이집 된장 끝내준다는겨. 우리 남자분들요, 해드리면 그냥 잡숴. 맛없다고 그랬다는 소금 한 숟갈 타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민원이가 막 끝내준대야. 그래도 이제 밤에 이제 잠자는데 발로 탁 차면서 물 떠와. 또 잠자려면 발로 탁 차고 물 떠와. 남을 괴롭히니까 나도 괴롭더라.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됐어, 이제. 그랬는데, 젊은 놈은 나 하나요. 나 다음에 갈게요, 교회. 그래요? 나는 요번에 내가 가서 또 노래를 못 해가지고 춤도 좀 배우고 유행가 좀 배우려고 했더니 그래요? 응? 유행가 배울껴? 예. 춤도 배울껴? 예. 춤도 나 배우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내년에 또 나를 데리고 가려고 이제 교회를 가는겨. 성경책을 사다 놨던 거를 여보 이거 자기 주려고 내가 벌써부터 사다 놨어요. 이거 이렇게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야이씨 젊은 놈은 나 아는데 무슨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냐? 창피하게. 이 성경책 덩어리에다 놓고 주머니에다 손 놓고 이렇게 하고 우크리고 하는데 꼽새가 가는 것 같아. 이 성경책을 덩어리에다 메고 가는 거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 가니까는 막 목사님 맨발 벗고 나오시지, 막 그냥 장로님들이 맨발 벗고 나오시지. 우리 집 니아카는요, 짐 싣고 댕기는 니아카가 아니고, 그 새끼 술 처먹고, 큰길이나, 밭둑식이나, 술 처먹고 자빠졌으면, 그 새끼 싣고는 자가용이요. 굉장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기 집사님들 저 건설 설거지하고 가시면 다 오늘 그냥 갈게 알았다고. 그래서 오는 뒤 먼저 가. 왜요? 참새가 방앗간이 그냥 가냐? 주막집이 떨리고 떼는 겨. 여보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냥 가요. 참새가 방앗간이 그냥 가 지나냔 말이여. 어이 가 그냥 가서 막 기도하는 거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서 이제 7시에 이제 또 이제 교회를 와야 할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6시쯤 저기 오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그러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다음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면 와요.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녀요. 그러더니 1년 되는 해가 이제 또 동창들 이제 등산 간대요. 이번에는 그 부부계가 등산 간대야. 아주 달력에다가 기도원 달력에도 부부갯날 놀러 가는 날, 주방에도 부부갯날 놀러 가는 날, 방의 달력마다 전부 체크해놨어. 주님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주님 지혜를 구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영순이도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놀러 안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님은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사랑하면 되느니라 이러시되, 그래서 아버지 알았습니다. 놀러 갈 날 열흘을 앞세워놓고 여보 사랑하고 자자. 그래 사랑하자. 새벽 예배 여보 사랑하자. 사랑하자. 열흘을 내가 달달 볶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등산 간다고 이 차가 저 앞에서 빵빵 대는데도 여보 빨리빨리 일어나. 이번에는 등산이라며 이거 입고 빨리빨리 이 배낭 여기 있으니까 빨리 짊어지고 빨리빨리 일어나요. 아유 저봐 빵빵빵빵 그러잖아. 우리 안 나온다고. 얼른 일어나요. 야 하늘이 노래서 못 간 것다. 3년을 그렇게 볶아 먹었더니요 못 가더라고. 3년을 못 가.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저 새끼도 여폰한테 홀려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가 못 일어나니까 계속 그냥 차라리 탈퇴시키자.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탈퇴됐어요. 그 대신에 장로님들하고 기도원도 갔다 오지, 수양관도 갔다 오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그릇이 됩시다. 우리 부부싸움 하지 맙시다. 부부싸움은 돈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지만 은혜는 한번 소멸하면 은혜 회복하기 얼마나 힘든 거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로 채우는 그릇이 되고 전도하는 그 그릇이 됩시다.